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사실 차이점이 있기는 할까요?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네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제네시스 세단의 막내 버전인 G70이죠. 올해 하반기에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G70은 스포츠 세단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발군의 운동 성능을 자랑하는 3시리즈와 같은 차량을 벤치마킹해서 탄생을 했는데요. 2017년도에 처음 출시가 되었으니 상품성 강화 버전인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신하게 되면서 외부 디자인은 상품성 강화 버전인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사실상 풀체인지급으로 변경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1부에서 벤츠처럼 우아한 디자인으로 변경될 외부 디자인을 중점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 상단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1부 소식을 알려드리고 나서 새로운 엔진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요. 1차와 2차 밴드 업체를 통해서 확인해보니 새로운 엔진 적용 여부하고요. 생산 계획은 현재까지는 루머로 파기되어서 이 부분도 알려드렸습니다. 예상되는 출시 시점은 대략 한 10월경인데요. 10월까지 생산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루머가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 상단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새롭게 포착된 운전자 공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일주일 전쯤에 보베드림에 공개된 사진인데요. 초기에 엠바고가 걸려져 있다 보니 채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기다렸다가 지금 알려드립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빠른 소식도 좋겠지만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새롭게 포착된 운전자 공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공간이 운전자 공간이죠. 운전자 공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분명한 상품성 강화 버전이 페이스리프트인데 실제 오너분들이 보시더라도 본인의 차량과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그 변화의 차이를 느끼기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된 차량의 경우 풀체인지 수준으로 출시가 된 차량들이 많았으니 그렇게 느끼는 것도 당연하겠죠. 잠시 디자인을 잘 봐두시고요. 동일한 각도에서 G70 기존 디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유사한 각도에서 촬영된 기존의 G70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위장막 차량과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있나요? 최근에 출시된 현대그룹의 페이스리프트 차량은 신차 수준으로 풀체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G70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새로운 디자인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점을 알려드렸는데 정말 변화된 점을 찾기 힘들죠?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사실 차이점이 있기는 할까요?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네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두 가지의 차이점을 먼저 알려드렸는데 새로운 두 가지 차이점을 포함해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최신 차량처럼 보이기 위해서 인포테인먼트의 사이즈를 8인치에서 10.25인치로 확 키웠습니다. 확실히 커진 부분을 알 수 있죠. 크기를 체감해드리기 위해서 8인치와 10.25인치의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곧 출시될 산타페 차량의 실제 차량인데 실제 이 정도로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디스플레이 크기만 커져도 최신 차량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조사는 디스플레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사진상으로는 발견하기 힘든데 계기판 내부에 TFT LCD가 7인치에서 8인치로 커집니다. G70은 고급형 계기판이 디지털 방식의 계기판인가요? 기본 계기판은 아날로그 계기판을 제공합니다. 아날로그 계기판 중앙에는 7인치 사이즈의 TFT LCD가 제공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페이스리프트에서는 8인치 사이즈의 TFT LCD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출시되는 아날로그 계기판에서는 더욱 커진 8인치가 기본으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드디어 블랙박스인 빌팅캠이 G70 페이스리프트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최초로 알려드린 소식인데 G70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지금까지 2부 영상으로 전달해드리면서 저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가장 어둡다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수많은 위장막 차량을 보면서 아차 알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국내외에서 포착된 위장막 차량의 전면 유리를 보면 빌팅캠이 적용되어 있는 선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위장막 차량에서도 역시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알려졌던 위장막 차량에서도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관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G70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빌트인 캠이 선택사항으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아참,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 빌트인 캠은 출시 상태에서 비활성화로 출시가 됩니다. 최근에 G80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빌트인 캠이 작동이 되지 않았죠. 공장 내부의 보안 문제 등으로 출시 당시에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담당 영업사원이 좀 센스가 있다면 출고 시에 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영업사원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차이점은 핸들에서 제공되는 버튼이 물리적인 푸시 타입이 아니라 터치 타입으로 변경됩니다. 새롭게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보면 홍커바를 중심으로 좌우에 물리적인 버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요. 비교 사진으로 지금부터 보시죠. 위장막 차량에는 버튼 위치에 검정색 마감 소재가 새롭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터치식으로 작동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기존 차량을 보시면 물리적인 버튼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출시될 G80 스포츠 차량에서 새로운 핸들이 제공된다는 점을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었죠. 터치식으로 작동되는 핸들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니 이해가 쉽게 되시죠? 스포츠 지향성 차량에서는 터치식으로 조작하는 핸들이 새롭게 제공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는 LED가 점등되는 타입이라서 아마 전원이 켜지지 않는 경우라면 디지털 계기판처럼 완전히 검정 색상으로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핸들이 추가된다면 지네시스 브랜드는 총 3가지의 핸들을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취향에 맞는 핸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최근까지 G70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을 영상으로 알려드리면서 풀체인지급으로 변경되는 외부 디자인과 달리 실내 경우 변경이 되는 것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문의가 채널에 제법 있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인포테인먼트, 계기판, 빌트인 캠, 그리고 핸들 네 가지 정도면 상품성 강화 버전인 페이스리프트 수준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이 정도가 정상적인 범위가 아닐까요? 신차급으로 변경되는 페이스리프트는 기존 구매자에게 좀 허무함과 공허함을 주겠죠. 또한 2년마다 3년마다 변경되는 디자인은 피로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마감 소재의 천장 등에는 스웨이드 재질이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파격적인 컬러에 새로운 시트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점을 알려드렸는데요.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요?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끔씩 시승을 해보면 실내에는 제가 느끼기에 아쉬운 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조기 컨트롤인데요. 원형 다이얼 방식으로 제공되는 공조기 컨트롤은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직관성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원가 절감을 위한 방안인지 이 부분 알 수가 없지만 곧 출시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서도 공조기 LCD가 제거된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작은 LCD 창이 별도로 적용이 되면 이 부분의 온도와 바람의 색, 방향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죠. 꼭 상위 차량인 G80처럼 세련된 느낌은 아니더라도 작은 LCD 창을 추가해주길 정말 바랬는데요. 현대차 직원분들은 G70을 안 타시는 건지, 그래도 이 차량은 D세그먼트의 프리미엄급 차량인데 작은 LCD 창이 이번에도 제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제공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동급 경쟁 차량인 벤츠의 C클래스나 BMW 3 시리즈가 있겠죠. 아우디 A4 등에서는 이렇게 창이 제공되기도 하고 또 일부 차량은 제공이 되지 않기도 하는데, 국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자 경쟁력이 편의상 부분인데 제공이 안 된다는 점은 정말 아쉽습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부분은 역시 2열의 공간입니다. 제네시스 동보 이미지인데 이 사진을 보신 분들이라면 G70의 2열 공간이 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지? D세그먼트의 동급 차량처럼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공간은 반 정도나 된다고 해야 할까요? 2열 공간이 작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체감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촬영해 봤습니다. 1열 공간은 제가 평소에 타는 위치로 마치고요. 2열을 촬영했는데 다리에 여유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무릎 앞에 공간도 주먹 하나가 들어가지 않은 정말 협소한 공간인데요. 이 정도의 공간은 C세그먼트, RS세그먼트죠. 아반떼에서도 느낄 수 없는 정말 좁은 공간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앞에 부분은 제가 맞춰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2열로 이동한 사진입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시트의 포지션이 다른 차량보다 좀 더 낮기 때문에 신발 앞쪽이 아래 부분으로 들어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불편함을 더욱 느끼게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과연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경쟁 차량인 벤츠의 C클래스, BMW 3시리즈, 아우디 A4와 같은 차량과 함께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수입 차량의 2열 공간이 국내 차량과 비교하면 정말 작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G70은 경쟁 차량보다도 더 작은 2열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벤츠 C클래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우디 A4입니다. 기존 G70의 1열 시트의 하단부도 역시 막혀있기 때문에 다리를 앞으로 펴기도 힘든 구조라서 2열은 초등학생 중에서도 좀 덩치가 작은 저학년 정도나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열의 거주성은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로는 페이스리프트에서 플랫폼 개선이나 휠베이스가 크게 증대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감지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제 예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2열 공간의 거주성이 개선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개선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 GS G70의 판매량을 보게 되면 연간 15,000대 정도 판매가 되는 차량입니다. 한 달에 뭐 1,000대 정도가 조금 넘게 판매가 되는 차량인데 현대차가 G70 페이스리프트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이유가 크게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2열 공간에 시트의 위치를 조금 조정하는 수준의 소폭 개선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거주성 개선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이니 가볍게만 참고해 주시고요. 정확한 예상도를 제공하는 구기성 스튜디오의 예상도 사진을 보면 실제 차량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디자인이 제거되면서 벤츠의 차량처럼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변경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릴 상부쪽 디자인이 좀 더 부드럽게 디자인이 되고요. 범퍼 하단부가 뾰족한 형태가 아니라 이어지는 형태로 디자인이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꿈에서 본 외부 디자인은 G80이나 GV80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작은 차량 한 대 더 구입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올해 소개해드렸던 G70 페이스리프트를 포함한 새로운 SUV인 GV70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GV70의 소식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GV70 클럽 네이버 카페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들이 마치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다양한 이슈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급 차량에선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제네시스 브랜드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빠르게 조치해줄 기대해봅니다. 새로운 차량을 만난다는 점은 언제나 즐거운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G70 슈팅 브레이크도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죠. 벌써부터 다양한 신차를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출시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의 신차 소식도 알려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영상 상단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세요.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